안녕하세요. 집사임당 김혜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정말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났습니다. 제 동기분들 중에도 반 이상은 업계를 떠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일부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공인중개사분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도 돈 주고도 못 듣는 정보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중개사분들이 부동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예전처럼 수익을 유지하는 3%의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되려 매출이 올라간 분도 계신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좋은 물건을 확보하고 그 물건을 잘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물건과 마케팅입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좋은 물건입니다. 그럼 좋은 물건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에서 좋은 물건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세보다 싼 물건. 둘째, 상태가 좋은 물건. 셋째, 공급이 적은 물건입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실 좋은 물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 또한 예전에 마포에서 원룸 위주의 중개를 했을 때도 시세보다 쌌던 전세 물건으로 여러 건의 중개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장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고 또 상태도 좋아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시장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럼 이번에는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처럼 발품을 팔면서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손품을 먼저 팔고 네이버 부동산 같은 광고를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매물이 많아도 손님이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런 키보드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네이버에 키보드라고 검색하시고 가격이 낮은 순으로 검색하거나 또는 가장 상단에 있는 것 또는 리뷰수가 가장 많은 것 이런 것을 구매하지 않으시나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구매하는 원리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부동산도 가격이 낮거나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부동산이 선택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두 가지는 제가 중개를 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를 잘하시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공통점이었어요. 사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영업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공인중개사는 마케팅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마케팅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매물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기존 중개사분들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새로 진입하는 초보 중개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마케팅밖에 정말 살아남을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꿀팁,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